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오늘은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남이 듣는 나의 목소리를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왜냐하면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는 왜곡되어서 들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바로 아시죠? 목소리 어색하죠, 굉장히. 자,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남이 듣기에 좋은 목소리로 개선시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추려는 생각보다 남들이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남들이 듣기 좋은 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짜 나의 목소리에 친숙해져라 입니다.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뭐가 있죠? 그렇죠. 녹음이죠, 녹음. 녹음을 해서 듣는 것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있지만 제일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녹음된 진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듣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진짜 진짜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나의 목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목소리를 위한 몸 쓰는 법을 이해하라 입니다. 소리는 뭘로 내죠? 몸으로 소리를 내죠. 그러면 몸 쓰는 법, 특히 노래와 발성을 위한 몸 쓰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래와 발성을 위해 어떤 몸을 쓸줄 알아야 될까요? 소리는 뭘로 내죠? 호흡으로 내죠. 그래서 노래 호흡을 위한 호흡 근육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리의 발생 지점은 어디죠? 성대죠. 그래서 성대 잘 쓰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쓴 호흡과 성대로 올바른 길로 잘 보내줘서 잘 울리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소리의 길과 공명을 잘 쓰게 하기 위한 근육 쓰는 방법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근육들을 잘쓸수 있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와우! 지금 보셨듯이 제가 지금 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귀를 움직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반드시 이걸 움직이고 말 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는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귀를 움직여야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냥 귀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끈기. 이것이 근육을 쓰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해한 몸 쓰는 법으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습관을 개선시켜라 입니다. 대부분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태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습관 들려져서 문제가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서 본인한테 가장 알맞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음악적인 귀와 뇌가 있으면 지속적인 연구와 연습, 그리고 녹음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좋은 레슨 선생을 만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위한 미션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개선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3강, 남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제 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쌤입니다. 감사합니다.